안녕하세요. 훈련 코리아 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훈련 코리아에서 주관하는 통일한국 토크 콘서트 시간입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게 된 조성호 선생님이고요. 저는 주일용 선생님입니다. 반갑습니다. 탈북 선생님이세요, 이 주일용 선생님이. 모두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신문이나 인터넷 기사로만 접했을 텐데, 주일용 선생님은 좀 독특한 방식으로 접하셨어요. 그 트럼프 대통령과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진짜 성령의 감동으로 그 짧은 시간에 북한의 종교 탄압 실태와 또 어떻게 북한의 지하교회가 발전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설명할 기회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용 선생님에 대해서 소개를 좀 드렸으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들이 주신 질문에 답하는 시간을 좀 가져야 될 것 같아요. 대한민국 어린이들이 북한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우리 훈련 코리아에서 질문을 좀 받아봤습니다. 그래서 받아본 질문들을 가지고 북한의 실상, 진짜 북한은 어떤지, 그 리얼 북한, 찐 북한에 대해서 들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먼저 질문을 한번, 첫 번째 질문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좋은 것 같아요. 이 열매 어린이. 첫 번째가 북한에 병원이 있나요? 두 번째가 북한에 치킨과 피자가 있나요? 세 번째는 김정은 키가 몇인가요? 라는 질문입니다. 일단 병원 같은 경우에는 있긴 있어요. 근데 워낙 병원 시설이 안 좋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의료품 약품도 별로 없고, 그래서 병원에 잘 못 가요. 제가 알기로는 북한에서 그 정책이 마을마다 의사를 한 명씩 이 배치를 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저의 마을에도 의사 선생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보통 그냥 아픈 거면 그분이 찾아가서 뭐 상처 나면 꿰매주고 뭐 침 놔주고. 어린이 여러분이 듣기에는 조금 힘든 얘기일 수도 있는데, 이제 그 저희 동네에서 나무를 하다가 이마 나무 넘어진 여기가 이렇게 좀 찢어지신 분이 있었는데 그런 사람도 직접 꿰맵니다. 근데 마취가 없어요. 마취 없이. 네, 마취제가 없어서 어른들 4명이서 옆에서 붙들고 그 입에다가 수건 물리고 이렇게 꿰매고. 어쨌든 동네 의사분들이 있어서 그분이 치료를 하시고, 큰 시내에 가면 병원이 있긴 있대요. 있는데 거기서도 워낙 열악해서. 그래서 근데 병원이 있긴 있답니다. 두 번째, 치킨 피자. 저는 못 먹어봤어요. 근데 최근에 들어서 평양 지역에는 뭐 햄버거나 치킨, 피자 이런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고등학교 때, 고등학교는 한국에서 다녔는데 원어민 선생님이 북한 평양에 여행을 갔다 왔어요. 그러고 나서 사진을 보여주는데 거기에 카스라는 게 한국 브랜드 맥주예요. 피펠이 아니고. 카스 그 생맥 기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치킨이랑 생맥주를 평양 가서 먹었다. 이런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그걸 토대로 봤을 때 평양 지역에는 아마 있는 거로. 평양 지역에만. 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살던 데서는 저는 본 적도 없고 먹어본 적도 없어요. 근데 뭐 콜라나 사이다는 먹어봤던 것 같아요. 마지막 질문, 김정은 키. 김정은 키. 아, 예. 김정은 키는 제가 직접 본 적이 없어서 말씀 못 드리겠지만 작은 키는 아닌 것 같아요. 그때 문재인 대통령이랑 좀 비슷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트럼프 대통령 앞에 서니까 뭐 거의 뭐 땅꼬마 수준이던데. 뭐 모르죠. 뭐 네. 키 높이를 꼈을 수도 있고 문재인 그렇죠, 그렇죠. 대통령 앞에서도. 옆으로는 크더라고요. 평양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이게 평양에만 있는 게 좀 많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일반적인 다른 지역 분들이 평양 소식은 말로만 듣는 건가요? 아니면 한 번이라도, 일생에 한 번이라도 가볼 기회가 있는 건가요? 중요한 질문인 것 같아요. 저는 일단 한 번도 못 가봤고, 누구나 평양이라는 곳이 누구나 접근하기 쉬운 곳은 아니에요. 애초에 입국이라는 표현이 이제 표현까지 쓸 정도로 들어가기가 쉽지 않고, 굉장히 출신 성분이 좋다거나, 아니면 그곳에 친척이 있거나, 아니면 뭐 어떤 도당 대회에서 입상을 해서 평양 견학을 간다거나 이런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인들이 접근하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네. 평양이랑 다른 북한 지역이랑 거의 180도 다르기 때문에 평양에 사는 사람들도 그 외부 지역에 나가보고 놀란대잖아요. 본인들도. 여기가 북한이 맞나 싶을 정도로 다르죠.
다음 질문 이어가겠는데요. 아까 저희가 인사드리는 와중에 질문지가 하나 떨어졌어요. 아이고. 이게 뭔가 선택받은 것 같아서 이걸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이 내용이랑 비슷한 것 같은데 이거 같이 한번 한꺼번에 여쭤볼게요. 네네. 학교에 관한 내용이네요. 정예영 어린이 그리고 윤예샤 어린이. 첫 번째 질문, 보통 학교에서 뭐하고 놀아요? 두 번째는, 북한에도 국어, 수학, 사회, 과학, 영어 뭐 이런 교과서가 다양하게 있나요? 일단 과목이나 전체적인 수업 스타일 이런 거는 한국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국영수, 사과는 뭐 기본으로 있고, 근데 좀 다른 점이 있다면 어릴 때부터 공산주의 도덕 혹은 사회주의 도덕을 가르치는 거랑 비밀성 가문에 대해서 필수적으로 배워야 되는 게 조금 다른 것 같아요. 백두혈통 배우는 거. 네. 그래서 과목은 비슷하지만 그 백두혈통에 아니면 또 사회주의 체제에 대해서 배우는 게 좀 다르다. 이런 정도로 대답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쉬는 시간에 뭐 하고 노냐? 이 질문은 참 예리한 또 호기심 있는 질문인데 북한에서도 비슷해요. 학교 문화는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애들끼리 쉬는 시간에 와르르 나가서 운동장에서도 뛰어놀고, 그럼 저희는 주로 흙 운동장에서 많이 놀았는데 뭐 군사놀이 할 때도 있고 뭐 벌둥지라고 약간 벌둥지. 그 영토 쟁탈전 같은 게 있어요. 벌둥지요? 네. 바닥에다가 영토 이렇게 영역을 표시해놓고 이제 몸싸움도 하고 아니면 뭐 이렇게 하면서 그 영토를 가위바위보도 하고 막 이러면서 영토를 지키는 게임인데 약간 땅 따먹기 같은 건가? 비슷한 거예요. 비슷한 거예요. 네. 근데 좀 격한 땅 따먹기죠. 그런 게임도 하고 딱지치기도 하고 뭐 비슷한 것 같아요. 노는 거는. 네. 네. 답변 감사합니다. 좋은 질문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 이번에 선생님이 한번 골라서 저한테 주시면 제가 읽고 답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너무 좋은 질문들이 많아서 어떤 게 좋을까요? 요거 많이 궁금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쵸. 조예슬 어린이, 독도는 우리랑 북한 땅인가요? 이렇게 질문해 주셨는데 독도에 대해서 북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네네네. 일단은 북한에서 반일 감정이 어마어마합니다. 일본을 굉장히 싫어하고 정말 그 철전지 원수라고 생각을 하고 미국만큼 일본을 싫어해요. 그래서 독도는 당연히 북한 땅이죠. 북한 땅으로 생각하는. 왜냐면 북한에서는 한국도 북한 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독도는 당연히 우리 땅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있잖아요. 독도는 울릉도 동는 백길 따라 이백리. 그렇죠. 그 노래 저 북한에서 배웠어요. 똑같은 노래가 있어요. 그래요? 네. 그 한국 사람이 만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래요? 대한민국 사람이 작사 작곡한 거. 북한에서 공공연하게 그걸 불러요. 그렇구나. 저도 거기서 배우고 와서 보니까 북한 노래가 한국에 되네. 저 이렇게 생각했는데 한국에서 나온 노래였거든요. 저 오늘 배웠습니다. 아무튼 그 노래가 있고. 네. 그래서 독도는 당연히 북한에서 말하면 우리나라 땅 이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쵸. 반대로 가르쳐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북한 어린이들이 해방이 돼야 될 텐데. 그 제가 참 그 한국에 와서 놀랐던 게 북한은 오직 이 그 공산주의 사상으로 한국과 이 세계를 물들일 거에 굉장히 관심이 많아요. 근데 거기에 방해가 되는 게 이제 미국과 일본이 방해가 되니까. 그렇죠. 또 그 한미일 동맹이 너무 견고하다 보니까 북한이 한국을 침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막 김일성이 그런 말도 했어요. 여러분 그 갓끈 아시죠? 옛날에 그 어르신들이 막 에헴 이러고 이렇게 갓 쓰고 다녔잖아요. 근데 그 끈을 여기다 이렇게 묶고 다니는데 요 한쪽을 탁 끊어놓으면 이게 갓이 훌루둥 벗겨져요. 그렇죠. 그리고 김일성이 한국이 이 에헴 얼굴이라면 그 일본과 미국이 그 갓을 묶고 있는 끈이다. 그래서 일본과 미국 중에 하나만 끊어놓으면 둘 다 한국에서 떨어질 것이다. 이런 교실을 내려서 갓끈 이론이라는 걸 만들었는데 북한이 한국을 탁 먹어버리려고. 그런 의미에서 더 반일 감정과 반미 감정을 막 조장해요. 근데 제가 참 놀랐던 게 한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똑같이 이제 반일, 반미를 막 외치고 일본을 싫어하고 미국을 막 싫어하는 걸 보면서 이게 참 북한에서 가르치는 거랑 너무 똑같이 한국에 위협이 되는 걸 가르친다. 네, 이런 마음이 들면서 좀 속상했던 적도 있는 것 같아요. 지금은 일본과 미국을 최대한 잘 활용을 해야 될 텐데 안타까웠던 것 같아요. 너무 좀 얘기가
옆으로 샜는데 아무튼 독도는 우리나라 땅이라고 당연히 우리나라 땅이고 그렇죠. 이게 가르칩니다. 그 부분은 또 생각이 비슷한 부분도 있다. 뭐 네. 근본적인 건 좀 다르겠지만 그렇죠. 북한의 땅이라고는 네. 하지만 어쨌든 한반도의 땅이다. 네. 그런 답변을 주셨습니다. 방금 또 자꾸 이렇게 뭐가 선택해달라고 네, 이것도 선택됐다고 제가 믿고 이걸로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이 날인 어린이 질문입니다. 북한에도 화장실이 있어요? 아이고 네. 이거 어디까지 솔직하게 말해야 되는지 애기들이 또 보는 거니까 일단은 화장실이 있어요. 근데 이제 물을 이렇게 부어서 내리는 그런 병이 있고 근데 시골은 푸세식이에요. 푸세 아직도. 네, 저희 집에서 저도 어릴 때 푸세식에서 화장실을 봤었는데 그래서 그러다 보니 냄새 때문에 굉장히 집에서 멀리 떨어져 있어요. 근데 북한은 가로등이 없잖아요. 그래서 한밤중에 화장실에 가려면 한 3-4분은 걸어가야 돼요. 어릴 때는 거기까지 가기 싫어가지고 몰래 이렇게 숲에다가 이렇게 그러고 이렇게 들어갈 때도 있고 참 그래요. 네. 숲에다가 크고 작은 일 한 번에 같이 했고 잘 들었습니다. 가벼운 질문이었는데 우리 가볍게 하나만 더 갈게요. 김주완 어린이 질문인데요. 북한도 스마트폰 게임을 하나요? 제가 듣기로는 한 600만 명 정도가 이제 스마트폰을 쓴대요. 근데 물론 이제 북한에서 나온 스마트폰이죠. 게임들이 굉장히 비슷해요. 뭐 플레이스토어나 앱스토어 같은 것도 봉사마켓인가? 봉사마켓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면 그런 게 있었던 것 같아요. 마켓도 아니었어요. 마켓도 영어잖아요. 봉사장터? 봉사장터 비슷해. 아마 그런 뉘앙스의 그런 말투의 어떤 이름이었는데 영어 안 쓰고 네 그러고 우리는 막 이렇게 그 유료 앱들을 그 온라인으로 이렇게 결제하잖아요. 근데 제가 듣기로는 북한에서는 현금으로 하나요? 네 지나가다가 실제 그런 매장이 있대요. 그러면 거기서 돈을 주고 그 게임을 사는 거예요. 오. 그러면 뭐 이렇게 우리나라 약간 기프티콘처럼 그런 걸 주나 봐요. 그러면 북한의 인트라넷 통해서 뭐 구입하고 이런 게 좀 있는 것 같은데 어쨌든 게임을 어쨌든 앵그리버드 같은 것들도 뭐 하고 제가 있을 때는 없었어요. 요즘은 애들도 뭐 스마트폰 게임을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네, 여러분 궁금증이 해결되셨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질문 한번 다시 골라볼게요. 나린 학생 거 한 번만 예. 나린 요거 예. 오케이. 이 나린 어린이 질문입니다. 북한에 삼겹살이 있나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삼겹살이라는 부위만 따로 먹진 않는 것 같아요. 구워 먹는 것도 있긴 있어요. 예를 들면 시골에서는 주로 가마솥을 써요. 가마솥 그럼 가마솥 뚜껑을 한국에도 요즘 그런 게 많이 생기더라고요. 네, 가마솥 삼겹살 있어요. 네, 뚜껑 뒤집어서 거기다 자연스럽게 구워 먹기도. 근데 삼겹살은 아니고 그냥 부위 다 먹어요. 그냥 다 상관없이. 네. 근데 아마 삼겹살 위주로 먹을 거예요. 그런 명칭. 왜냐면 적절히 기름과 살이 섞여 있는 부위이기 때문에 먹는데 놀라운 건 선생님 불고기 하면 뭐가 딱 떠오르세요? 보통 그런 양념 해가지고 그쵸, 이렇게 냄비에 끓여서 먹는. 냄비에 끓여 먹고 뭐 뚝배기 불고기 네. 뭐 이런 거 생각하셨나요? 맞아요. 근데 북한은 불고기가 진짜 불에다 고기를 구워 먹는 걸 불고기라 그래요. 그래갖고 우리 뭐 고기 한번 구워 먹을까? 아니 뭐 삼겹살 한 판 뭐 이런 게 아니야. 근데 북한은 불고기 할까? 이렇게 얘기해요. 불고기 할까? 그러면 고기를 딱 이 잔뜩 가져와요. 실제 불에다가 그거로 참나무 불 탁 펴서 거기다가 고기를 이렇게 탁 올려 그러면 치익 하면서 진짜 불에 고기가 직화구이라 그쵸? 직화구로 참나무 재가 묻어가지고 짭짤한 게 간도 맞고 네 어쨌든 그 우리나라 약간 삼겹살 문화 같은 거를 고기 구워 먹는 걸 주로 불고기라고 불고기, 많이 불러요. 네. 불고기 동네마다 다를 수 있는데 저희는 그랬어요. 그래서 삼겹살이라고 특정해서 이름을 붙이진 않았지만 비슷한 고기를 먹는다. 비슷한 고기 네. 좋습니다. 그러면 통일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꼭 나눠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친구 아주 질문이 굉장히 성숙하고 좋은 질문인 것 같아요. 김주성 청소년 질문입니다. 북한에서는 만약 통일을 한다면 어떤 통일을 할 것이라고 가르치나요? 두 번째는 북한에서는 어떤 직업들이 있나요? 북한도 다양한 직업이 있긴 있어요. IT 개발 뭐 많은 직업들이 있는데 내가 선택하기에는 어려워요. 내 집안 배경이 좋아야 되고 예를 들면 배경. 뭐 배경이라는 게 출신 성분 네. 뭐 이런 건가요? 여기처럼 뭐 재벌처럼 금수저 이런 게 아니라 노동당원, 그러니까 북한의 당원 중에서 아니면 공적이 있는 사람이거나 아니면 뭐 어쨌든 북한에서 정치범의 경력이 없어야 돼요. 가족 중에 전부 다? 네.
내 그 가족 라인 중에 반동이 없어야 되는 거죠. 반동. 한마디로 북한에서 말하는 반동. 그 당에 충성된 사람이어야 되고 뭐 돈도 좀 있어야 되고 그런 일단 그런 게 있어야 내가 원하는 직업도 가질 수 있고 그런 게 있으면 원하는 대로 할 수가 있어요. 근데 또 그렇지도 않아요. 그러면 이제 그러면 뭐 전문 학교도 가서 훈련도 받고 해야 되지만 주로 배치를 해줘요. 그러니까 좀 좋다고 생각하는 직업에 배치를 해주는 네. 거죠. 그래서 직업들이 다양하게 있되 한국처럼 내 능력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직업을 자유롭게 완전히 자유롭게 선택할 수는 없다. 네, 이 정도를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아까 통일의 방법 방식. 이거는 조금 무거운 그렇죠. 네, 지금 좀 우리가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북한에서는 이제 제가 장담하건대 모든 사람한테 너 우리나라 지도를 그려봐라. 그러면 한반도 전체를 그려요. 왜냐면 북한에서는 철저하게 남한까지 우리나라 땅이라고 아예 그냥 가르치기 때문에 다 그리고 그다음에 모든 사람들이 통일을 원해요. 그래서 우리의 소원은 통일. 뭐 이 노래도 북한에서 엄청 많이 TV에서도 계속 나와요. 근데 물론 그 통일이 북한에서 말하는 적화 통일이죠. 북한식 체제. 어떻게든 미제 승냥이를 몰아내고 남조선 동무들을 구해야 된다. 이런 게 강하게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 게 제가 바뀐 교과서에 찾아보니까 못 찾겠던데 저 때까지만 해도 국어책에 그런 시가 있었어요. 띠띠빵빵 내 동생 신바람 나서 승리호 자동차 몰고 간대요. 어디로 가느냐 물어봤더니 헐벗고 굶주린 남조선 동무들 도우러 간대요. 아이고. 이런 시가 있어요. 보통 이렇게 외울 정도로 배워요? 네. 확실한 빨갱이였죠. 네. 그래서 북한이 말하는 통일은 그런 통일이다. 북한식 체제, 남조선을 왜 이제 미제의 억압으로부터 해방시키고 우리 민족끼리 통일을 이뤄내야 된다. 듣기는 좋아요. 그렇지만 그게 어떤 통일인데요. 결국에는 김정은이 그 소수가 다시 한반도 전체를 다스리고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희생해야 되는 주체사상 통일인 네. 거죠. 아니, 여러분 그런 거 하고 싶어요? 여러분은 막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못 먹고 가고 싶은데 못 가고 안 그러고 싶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북한이 통일을 다 원한다. 그렇지만 북한이 원하는 통일은 북한식 통일이다. 그래서 그 지금 우리나라에서 몇몇 좀 많은 정치인들이 연방제 통일이라는 얘기를 꺼내요. 그게 뭐냐면 한국과 이제 북한에 있는 정치 체제는 그대로 유지하면서 같이 뭔가 우리는 한반도를 다스리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게 될 때 100% 북한식으로 될 확률이 높아요. 왜냐하면 그 북한 쪽에 있는 곳은 엄격하게 유일 영도 체계에 익숙해진 거기 때문에 유일 영도 체계 그러니까 그 예, 수령이라는 그 지도자를 수령 딱 내려 그 이렇게 합시다 하는 대로 쫙 순종해서 그대로 따라가는 그 전체주의가 확실하게 자리 잡힌 곳이기 때문에 연방제가 됐을 때는 북한 쪽으로 끌려갈 확률이 높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거죠. 투표를 만약에 하면 그렇죠. 거기는 한 명을 다 뽑는다. 그렇죠. 뭐 이런 얘기인가요? 네. 왜냐하면 자유민주주의라는 개념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원하는 지도자를 내 성향에 맞게 분석해서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게 없어요. 수령에 대한 북한에서 수령에 대한 비판은 금지, 전면 금지거든요. 금지일 뿐만 아니라 그런 생각조차 하면 안 되죠. 그러니까 수령 비판하는 사람들이 정치검수용소 이런 데 가는 그렇죠. 거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이제 그 교육이 안 된 상태로 연방제 같은 통일이 되게 되면 내 원하는 바를 아직 그 형성 단계가 못 왔기 때문에 안 되죠. 어쨌든 그래서 북한이 원하는 통일, 그래서 우리가 북한이 원하는 통일은 북한식 통일로 우리나라를 포섭시키는 거다. 그래서 북한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붉게 물들이자라는 기치를 아직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속 우리나라를 무력으로 침공하고 간첩 보내고 간첩이 실제로 있다고요. 실제로 네, 있는 거죠. 김동식 씨나 우리 박상락 대표도 암살 시도를 여러 번 당했고 지금도. 네. 그래서 실제 간첩들이 있고 그런 시도를 하는 이유가 어떻게든 그 북한식으로 통일을 시키기 위해서 북한이 노력을 하는 거고 그렇지만 가장 좋은 통일은 아무래도 인권이 보장이 되고 자유롭게 사람들이 자유롭게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그쵸. 이런 통일이 돼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북한이 원하는 통일은 이제 북한식으로 전체주의 어떤 주체 사상으로 물들이려는 통일이다. 북한 주민들이 많이 깨어났어요. 이제는 사실 뭐 북한 정권에서 하는 교육을 안 믿어요.
이제는 북한이 하도 그 정권에서 받는 게 없이 계속 뭐 이렇게 통제만 당하다 보니까 이제는 본인들이 직접 시장에서 만들어낸 것들로 본인들의 생활을 꾸리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정권을 내 삶의 방해물이라고 여기지 그 정권에서 하는 교육을 내가 받아들여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요즘 세대는. 네. 요즘 세대.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오히려 한국을 너무 좋아해요. 북한 정권에서 뭐 자본주의 날라리 풍이 들어서 허파에 바람이 들어서 뭐 어? USB 한국 영화를 보고 뭐 어떤 집에서 커튼을 치고 냉장고를 팔고 막 나오죠. 코웃음 치면서 한국 그 좋은 걸 어떻게 하라고. 그래서 고위층들은 이제 막 한국 거 다 쓰고. 그래서 오히려 북한 주민들은 한국을 더 원하고 있다. 이제는 세뇌도 끝장났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북한 체제가 흔들릴 수밖에 없어요. 그 자유라는 건 너무나 자연스럽게 생기는 거기 때문에 또 북한 주민들이 시장을 통해서 어느 정도 그 삶의 근본적인 의식주가 조금은 해결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더욱더 내 자유에 관심을 가지다 보니까 북한이라는 곳이 엄청 변하고 있어요. 선생님 답변 들어보니까 희망이 있는 것 같네요. 희망이 있어요. 네. 그러면 이쯤 돼서 우리가 마무리 질문을 뽑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여기는 한 가지 질문을 뽑기보다 제가 보니까 같은 질문이 되게 여러 가지 있었어요. 무슨 질문이냐면 주일용 선생님이 한국에 어떻게 들어오셨나 이 질문이 굉장히 많아요. 그 얘기를 끝으로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두만강을 넘었어요. 두만강을 넘어서 그 다음에 중국을 횡단한 다음에 이제 동남아시아의 어떤 몇몇 이제 안전한 국가를 거쳐서 자세한 국가명은 지금도 탈북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말하기는 어렵고 이제 거기서 한 2, 3개월 기다리다가 한국으로 비행기를 타고 왔는데 기적 같은 일들이 있었었어요. 두만강을 건너려면 그 두만강에 접근을 해야 되잖아요. 경비초소를 통과를 했었어야 되는데 그렇죠. 거기는 국경 근처다 보니까 잘 통과를 안 시켜줘요. 총도 다 들고 있고. 네, 총은 당연히 들고 있고. 근데 저희는 그때 통행할 수 있는 어떤 증명서도 없었고 돈도 별로 없어서 참 이렇게 고민하면서 그래도 탈북을 해야 되니까 그게 가는데 참 그 10월에 맑은 하늘, 가을 하늘에 햇빛이 쨍쨍 난 날이었는데 저희가 초소를 3개 통과했는데 통과할 때마다 갑자기 그 맑은 하늘에 비가 엄청 내리는 거예요. 그러고 저희가 초소를 통과하면 비가 그치고 다시 해가 나고 또 통과할 때 비 오고 그러다 보니까 군인들이 그때 이렇게 가을 거디 해놓은 두부콩 같은 것들이 비에 젖으면 안 되니까 막 허겁지겁 다려서 막 그거 덮고 치우고 하느라 정신을 못 차리는 틈을 타서 저희가 탈북할 수 있었거든요. 근데 한국 와서 보니까 그때 당시에 저희를 위해서 전 세계에서 동시에 수백 명이 같이 기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중보 기도를. 근데 이것도 제가 한국에 와서 제가 하나님한테 기도를 할 때 이걸 깨닫게 해주셨어요. 네가 탈북할 때 이런 일이 있었다? 그때 기도를 이 사람들이 하고 있었다. 이거를 알게 해줘서 물어보니까 사실이었고 참 이 많은 위기들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이게 그냥 이렇게 문제들이 해결됐어요. 그냥 탁탁탁탁탁탁. 그걸 보면 이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셔서 우리 여기 옷깃을 위해서 이렇게 잡으시고 넌 여기로 이렇게 가. 여기서 좀 기다려. 이렇게 가. 들어서 여기다 갖다 놓고 이렇게 한국까지 목덜미를 자꾸 끌고 오지 않으셨나.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탈북을 했고요. 뭐 이 얘기는 길게 얘기하자면 끝이 없고 뭐 어쨌든 그런 기적적인 과정들을 통해서 탈북을 할 수 있었고 그 기적을 지금도 만들어내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휴, 감사합니다. 아휴, 참. 마지막으로 훈련 코리아 TV 시청자 여러분께 꼭 하고 싶은 한마디가 있으시면 한마디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두 가지 포인트인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북한이라는 곳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북한이 아니다. 흔히 생각할 때 김정은, 핵, 굶주림 이런 것만 생각을 하는데 그게 북한이 아니다. 그것에 속아서 그 안에 있는 주민들을 보는 것을 놓치지 말자. 그래서 북한이라는 곳은 사람이 사는 곳이다. 저 같은 옆에 간지럽히면 웃고 네, 불고기도 먹고 네, 불고기도 먹고 한 대 맞으면 아파서 울기도 하고 이런 사람들이 사는 곳이다. 근데 그 사람들이 그 북한이라는 체제에 갇혀서 우울하게 있는 것이 아니라 희망이 있다. 희망이 있다. 왜냐하면 그 안에서 사람들이 시장을 만들고
자유를 향한 그 몸부림을 치면서 지금 그 자유를 찾기까지의 단계가 왔다. 그래서 정권으로부터 완전히 등을 돌리고 이제는 외부 세계를 바라보고 있다. 그래서 두 번째로 우리가 어떤 걸 해줘야 되냐. 그 사람들의 목소리 이제는 귀를 기울여야 된다. 그래서 북한을 단순하게 막혀있는 것이라 생각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도 그렇고 많은 사람, 3만 5천만의 탈북민들이 우리가 흔히 막혀있다는 북중 국경의 군인의 국경을 지키는 군인의 등에 업혀서 건너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북한이란 곳은 막혀있지 않고 열려있다. 그 열린 문을 통해서 북한 내부 주민들이 자유를 외치고 있다. 이제 우리는 그 열리는 통로를 통해서 자유를 같이 전달을 시켜줘야 된다. 그래서 희망이 있습니다. 우리가 뉴스에서는 다 안 나와서 모르지만 북한이 확실히 많이 열렸고 우리가 북한 주민들의 마침내 그 자유를 찾는 날이 거의 다 왔으니까 여러분들이 기도를 절대 내려놓으시면 안 되고 북한을 향한 응원을 우리가 멈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하는 응원이 북한 주민들한테 정말 큰 힘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북한 주민들의 자유를 위해서 싸워주시고 우리 이 채널 이름처럼 홀리 원제 전체 우리 한반도가 정말 딱 하나가 되는 그날까지 여러분들과 함께 힘을 보탰으면 좋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홀리온 코리아 TV에서 진행한 통일한국 토크 콘서트였습니다. 3만 5천 명의 탈북민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시면 주변에서 탈북민 어린이도 볼 수 있고 혹시 장사를 하고 계신 탈북민들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우리가 진짜 그들과 함께 하나의 한국, 이 한반도 전체의 통일을 보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통일에 대한 기억, 통일에 대한 소원을 이 영상을 통해서 모든 분들이 하나로 염원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통일한국 토크 콘서트를 진행한 조성호, 저는 주일용 선생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철저하시네요. 네, 영상 보시는 분들은 꼭 잊으면 안 돼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